외과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이윤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시험 치느라 고생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가직 때는 토요일 날 바로 이어서 해설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또 토요일에 수업이 있는 관계로 이제 월요일 날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방직 시험을 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한 이틀 정도를 쉬셨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선 국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오답 확인을 하신 후에, 그리고 성적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고 앞으로의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국어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공통 과목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일단 한줄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한줄 총평은 국어는 국가직보다는 난도가 상승했다. 그리고 비문학의 추론형과 핵심 문법과 한자의 학습이 필요한 시험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법어휘를 살펴보면, 자, 문법과 규범에서는 국가직과 비슷한 문항의 숫자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좀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자, 문법과 규범 파트에서, 아, 이게 문법이야? 이게 문법이야? 이게 문법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매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발음 문장과 언어 예절이 결합된 형태여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예전에는 자주 나왔던,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 않았던 호칭어와 연결된 언어 예절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단어의 어원을 밝히는 단어의 형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피동 표현, 자,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피동 표현을 구별하는, 사동 피동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역시 좀 까다롭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문법 규범을 공부를 하되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해야지만 안 틀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어휘는요, 한자어가 두 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답률 5위 안에 지금 이세 문제, 결국은 여러분, 하나, 둘, 세 문제가 오답률 5위 안에 두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휘 하나, 둘, 세 문제에서 오답률 5위 안에 역시 한자어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한자어, 한자성어가 지금 오답률 가르는 기준이었고, 우리가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긴 했지만, 오답률 5위 안에는 정작 비문학 문항은 한 문항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화작, 말하기 쓰기, 말하기 방식과 고쳐 쓰기가 출제되었고요. 비문학은 굉장히 여러 유형이 나왔는데, 일치불일치가 셋, 미루어 추리가 둘. 그래서 일치불일치와 미루어 추리는 거의 확장판인데, 자, 요게 다섯 문항이고, 서술 방식, 논리적 순서, 화제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비문학은 19번과 20번에서 좀 까다로운 지문, 특히 약간, 핏셋 시험처럼 논리 명제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출제되긴 했으나, 그것으로 풀지 않아도 독해만으로도 답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학은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률 빅5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역시 1위는 한자어 16번 문항이고요. 2위는 피동표현 15번 문항, 3위는 단어의 어원과 관련된 단어의 형성 10번, 4위는 한자어 13번, 5위는 비문학에서 추론형의 19번. 이렇게 다섯 문항이 오답률 5위 안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를 한 문항씩 해보죠. 자, 이게 여러분이 좀 당황했던 문제였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틀린 문제는 아니었어요.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언어 예절을 하고, 자,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연습 많이 했었죠. 계시다는 우리가 직접 높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간접 높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높이고 싶은데,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관련된 뭐 신체라던가, 그다음에 말이라던가, 소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인데, 이 계시다란 표현은 직접 높이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이란 단어를 높이는 이유는 회장님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계시겠습니다 쓰는 게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에서는 시나 의시를 사용해야 되죠.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맞죠. 그래서 계시겠습니다는 틀렸다. 우리가 항상 높임 표현에서 계시다는 직접 높임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우리가 강조했었죠. 그리고 신우이에게 자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제 오빠가 있죠? 오빠 제가 신우인 거죠? 오빠의 아내 자 오빠의 아내가 저에게 고모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고모가 아니잖아요. 그 새언니의 고모가 제가 아니죠.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신우이에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가씨 혹은 아기씨 이렇게 불러야 되죠.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혹은 제 조카가 재은이거든요. 그래서 재은이 고모 이렇게는 부를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호칭은 신우이에게 고모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가씨 혹은 아기씨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는 당연히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박혜정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해서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킬 때 제 부인입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제게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부인이란 용어는 다른 사람. 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일 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되냐? 제 아내입니다. 제 안사람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있죠. 그래서 자, 좀 생소한 호칭화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주된 서술 방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출제 모의고사와 정확하게 지문까지 동일했습니다. 제가 서술 방식을 물어볼 때 묘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모의고사에 출제했죠. 동일한 지문입니다. 완전 동일합니다. 주된 서술 방식 했죠. 자, 우리가 서술 방식의 선지를 쓱 보니까 묘사, 설명, 유추, 분석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사실 유추와 분석은 크게 말하면 설명 방식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묘사라는 건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서술을 하는 것이고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말하는 것. 유추는 뭐예요? 유추는 자, 유사성을 전제로 하죠. 유사성을 전제로 하되 반드시 유사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속한 범주, 범위는 다를 것. 유사하지만 범주는 다른 것. 그래서 보통 유추의 대표적인 것이 막 이런 거잖아. 자, 인생은 마라톤이야. 자, 인생을 설명하기에 뭔가 되게 이게 난해한 거지. 그래서 자, 잘 모르는 것이나 추상적인 것을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것에 빗대어 설명을 할 때 이 둘 사이에는 유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걸 속한 범주는 다를 때 우린 유추라고 하죠.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지를 보면 제시문을 보면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재 지난 자 달이 부드러운 빛 자 달이 어떻다 밤길이다 벌판과 산길인데 거기에는 자 뭐지 달의 숨소리가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가 달에 젖었다. 묘사죠. 마치 여러분 이거 하나의 사진을 보는 듯하죠. 그래서 혹은 그림을 보는 듯한 이게 글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렇게 마치 그림을 보듯이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우리는 묘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정답 3번을 가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부정발문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문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되게 키워드를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불일치 문제죠. 그래서 무대 연출에서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 저작권 침해, 독보적인 무대 연출, 저작권법의 목표.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미리 읽어두고 제시문을 함께 독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이 독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시문을 볼게요. 제시문을 보면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대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바꾸면
유효한 저작권이란 뭐다?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어야 한다. 창작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어요 라고 하려면 창작물이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되게 특정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가 우리가 뭐 표절을 했다. 지금 표절 시비에 휘말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신의 저작권이라고 말하려면 창작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을 밝혀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자,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표현기법일 수도 있고 흔히 사용되는, 그리고 보호기능 요소가 얽혀있게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한 거지. 그래서 내가 독창적이라고 생각해도 아니 이미 사용되는 표현이야. 그리고 보호기능 요소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1번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무대 연출의 창작 표현의 도용력을 밝히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뭐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두 개의 선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 쉬운 예로 섹스피어를 보자. 그의 명작 중에 여러 작품이 있는데 너무나도 다양하지? 따라서 자 나옵니다.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의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것은 오히려 후발 창작을 방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선지 바로 가겠습니다. 독보적인 무대 연출에 저작권을 부여한다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부적절한 선지 3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어떻게 한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창작을 장려하자. 그리고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두 개의 균형이다. 해서 선지 4번 창작 장려 자 원활하게 이용이라는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죠. 정답은 3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가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비문학은 아니고요. 기역에서 리을의 고쳐쓰기죠. 자 화작 문제에서 고쳐쓰기 문제. 자 근데 사실은 이 고쳐쓰기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고쳐쓰기랑 좀 다릅니다. 특이하게 어떤 고쳐쓰기냐? 단순하게 문법 규범, 뭐 맞춤법 이런 걸 물어보는 고쳐쓰기가 아니라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고쳐쓰기를 물었냐면 내용과 관련된 고쳐쓰기였던 거죠. 그래서 독해와 고쳐쓰기, 독해 제시문의 맥락을 이해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판옵티콘. 여러분 이 지문도 제가 출제한 지문하고 똑같아요.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설치해서 죄수들의 방에 배치된 감시 시스템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죄수들 방을 밝아서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죄수는 실제간의 교도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언제 받을지 공포감? 생각해봐. 교도관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을지 못하는 공포심을 항상 가지지. 근데, 있을 때조차도란 말을 상인이 쓰진 않겠죠. 있을 때는 당연하고, 뭐 할 때라도 교도관이 없을 때조차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의 선지가 없을로 고친다. 이상이 없습니다. 고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자 보세요. 권력자는 소수야. 그래서 판옵티콘은 자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거죠. 다수의 죄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판옵티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보의 독점 아래 어떻게 된다고? 소수의 교도관이 다수의 죄인이야. 그래서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상이 없잖아. 근데 지금 이번의 선지는 이 다수를 뭐로 고치라고? 자, 이 다수를 소수로 고쳐라. 다수가 맞는데 소수로 고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상 소수로 고칠 필요가 없지. 다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좀 볼까요? 그래서 자 다수가 통제된 자입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현대사회는 시놉티콘이다. 시놉티콘은 뭐냐? 자 인터넷의 동시성이라고 했는데 동시성이 뒤에 보면 동시성 말이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문맥 끌어내셔야 돼요.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거죠. 그럼 이게 동시성이란 말이 아니라 선제에서는 뭘로 바꾸라? 여러분은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익명성으로 바꾸라. 맞죠?
신변 노출 없이니까 익명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오면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고발된 네티즌 활동. 저기 보세요. 비판적 인식과 인식 교류와 부정적 인식 고발 네티즌 활동. 그래서 네티즌의 활동으로 권력자를 감시하니까 여기서 말한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이 특정인이 아니고 일반 네티즌인 거야. 그럼 이 자리의 특정인은 선지에 나오는 누구나가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고쳐쓰기는 고쳐쓰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기출 형태의 문법과 규범을 바꾸는 고쳐쓰기가 아니라 바로 뭐냐? 제시문의 의미에 따라 맥락에 따라 바꾸는 고쳐쓰기였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 현대시인데요. 자, 기역과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자, 우리가 시어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선지가 기역은 니은은 디귿은 리을은.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특히 운문문학에서 한시와 현대시 같은 운문문학에서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여러분이 틀리는 것이 어휘, 시어의 의미죠. 시어의 의미, 표현기법, 그리고 화자의 태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어의 의미와 그 다음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자, 낯선 시가 나와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김소월의 산이에요. 자, 산새도 올인하고 위에서 온다. 제가 말했죠.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새는 원래 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새만 특히 한시나 고전시가 이런 데서 울죠. 우는 것조차 우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울고 짖죠. 그 이유는 화자가 슬프기 때문이야. 자, 새는 그냥 노래하고 지저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산새는 어떤 새다? 감정이입이 됐죠. 감정이입이 된 존재다. 감정이입이 되어서 이 산새는 자, 화자가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왜 울까? 자, 영 넘어가고 싶어서 운다. 그 자기죠. 화자가 넘어가고 싶은 거지. 그리고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은 7, 80리인데 여기서 이 7, 80리를 가야 하고 불기, 불기, 다시 불기,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돌아갈 기자니까 못 돌아간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자, 15년 정분을 못 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는 눈, 들에 녹는 눈. 역시 산새가 울죠. 또 웁니다. 왜? 못 가서요. 삼수갑산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못 돌아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자, 뭐지? 내가 지금 삼수갑산 가는 길이 어디 있죠? 삼수갑산에 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한다. 불기라고 나오죠? 자,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안타까움. 자, 이런 걸 나타낸 시다. 자, 1번. 기억은 시적 화자와 상반된다. 상반된 게 아니죠?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켜서 화자의 감정과 산새의 감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처지라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디귿이 아까 뭐였어요? 디귿은 불기, 불기, 불기.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해서 탄식하잖아. 이국지향이 아니죠. 삼수갑산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운다죠. 비애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분노가 아니죠. 그럼 남은 것이 2번이다. 화자에게 놓인 방랑의 길. 자, 오늘 길도 몇 길을 가야 돼? 7, 80리를 가야 된대. 그래서 방랑의 길이죠.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6번을 가죠. 자, 문제 6번은 현대 소설이었죠. 이것도 역시 제 동영 모의고사에 그대로 출제되었던 작품이고 기출로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죠. 자, 삼포 가는 길. 삼포가 여기서 정씨의 고향이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나중에 정씨조차도 자,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닷가인 줄 알았는데 개발이 되었어. 고향 상실의 비애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소외된 인물 군상들이 나옵니다. 소외된 인물. 그 소외된 인물이 누구냐? 정씨, 백화, 영달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 백화를 이제 정씨와 그다음에 여기서
영다리가 구해주고 이제 백화가 영다리에게 호감을 느끼죠. 그래서 정씨가 내 같이 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지를 보면 인물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정씨는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다. 1번은 맞습니다. 그랬는데 영달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영달도 좋은 여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달이는 시무룩해졌어. 그런데 백화는 봐봐. 이두 사람이 수군대고 있어서 불안한데 지켜보는 거지. 왜? 백화는 영달과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막 얘기를 하니까 혹시 나만 두고 이 사람들이 떠나나? 영달과 같이 못 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불안해한다고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지에서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좋은 여자지만 안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를 먹여 살릴 수가 없다. 산포에 같이 가실래요? 했더니 뭐 어쨌든 저 여자를 먼저 보냅시다 하면서 백화에게 빵과 달걀을 주면서 우린 간다. 그러게요. 백화가 산포 안 가나요? 산포로 가요. 했더니 아무도 저랑 같이 안 가요. 여기서 더듬거린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갔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하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웃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어요. 제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정례예요. 여러분, 정례라는 이름은 그렇게 예쁜 이름이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고고하게 어차피 뭐안 만날 사람인데 앞으로 제 이름 백화예요 하고 떠나도 돼. 근데 굳이 와서 정례예요. 왜일까요? 본명을 밝히고 싶었다는 거죠. 본명을 밝히고 싶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자신의 솔직한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호감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시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지? 4번, 3번.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과연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을까? 능력이 없는데. 좋은 여자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여사를 위해서라도 자기 약간 포기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신뢰할 수 없다란 말은 부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 가죠. 문제 7번은 논리적 순서예요. 제가 논리적 순서의 팁은 어떻게 풀라고 가르쳐 드렸죠. 자,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지의 순서는요. 자, 가가 나나잖아. 그러면 가인지 나인지를 먼저 보라고 얘기했죠? 가는 과거에는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단락일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지시어나 접속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뭔가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건 전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오히려 마지막 단락에 와야 자연스러울까죠. 일단 무조건 첫 단락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두 개의 선지를 버려버리고 3번과 4번, 즉 나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나라야.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나죠. 그럼 나다라고 봅시다.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셔야 돼요. 자,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아픔을 감수하였습니다.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럼 아픔으로 이어지는 첫 문장이 화제예요. 그런데 지금 무력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 그 아픔은 하고 받아야지. 바로 이어져야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 나 다음에 라가오지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역적 희망의 세계에 열리고 있어. 3대 축이야. 지금 무력이 아니야. 경제력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라만 잡아도 답이 4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가가 맨 마지막에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가는 순서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문제 8번은요.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여러분 이건 적절이잖아요. 자, 말하기 방식. 화장 문제에서 말하기. 앞에서는 쓰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말하기 방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를 보면 A는 B에게 A와 B는 B는 A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B가 예은이고 A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에요.
오늘 회의 내용 팀원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요약 정리해서 공유하면 되겠죠? 요약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예은이에요. 그랬더니 팀장이 맞습니다. 긍정. 그랬더니 개조식으로 요약할게요 했더니 자, 팀장은 개조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더니 그 말을 또 수긍합니다. 그렇겠네요. 고개를 그덕이며.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방법은 2번이죠. A와 B는 두 사람 다 그렇겠네요 하면서 서로 동의를 표했어요.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듣고 있다. 그래서 정답 2번인데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제시 보세요. 내용을 요약해갔다고 한 사람은 예은이야. 그래서 지금 뭐냐면 자기가 내용을 요약한다 그랬지 제안하고 적은 없어요. 그리고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해 A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다르다. A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다른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A는 개조식 요약이 과도하게 생긴다. 이해 어려워질 수 있다. A가 아니고 여러분 예은 씨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은 씨는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자 지적을 했어요. 지금 A가. 근데 그렇겠네요.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한 건 A지만 과도한 생략이라고 말한 것은 누구냐? B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착각해서 A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가겠습니다. 자, 불일치입니다. 자,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지만 우린 항상 시간 싸움이지. 사람이 시간이 없으면 약간 초조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 보겠습니다. 자, 선지를 보면 자 A씨에 있는 학교에 만 19세 이상 재학생, 미만의 재학생, A씨 시우의 의장, A씨에서 시행된 청소년 교실, 그리고 A씨 올해 청소년 교실은 자, 일단 가볼게요. 자, 먼저 제시물을 보면 올해 A씨는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한대요. 조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누가? 자, 소양과 자질 함량을 근거 마련인데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뭐냐? 자,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씨에 있는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청년이야. 그래서 의장은 누구냐? 시의 의장은 교실의 참여자가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참가자와. 그러면 운영 방안은 또 뭐냐 했더니 기능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 자질에 대한 교육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시의 의장은 또 고유 권한으로 뭘 할 수 있지? 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지? 이제 선지를 하나씩 가져가 보면 1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은 A씨에 있는 학교에 만 19세 미만의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의장이 뭘 할 수 있지? 민주시민의 소양 관련 교육 내용이고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 1번이면 3번을 다 확인했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 게 4번인데 4번이 틀린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의회교실을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의원 선서를 하고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을 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는 거야. 그치? 표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일 먼저 의원 선서했지? 그리고 조례안 상정이 자유 발언보다 뒤에 나와야 되죠. 이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을 가져.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오답률 빅파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답률이 많은 문제가 3번, 그쵸? 3번이 아니라 10번, 13번, 그리고 15번, 16번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사실 이건 좀 4번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정답이 까다로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오답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기출에서 2번과 3번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정리했었어요. 2번과 3번 다 정리했던 내용이지. 그럼 지금 애매한 게 1번과 4번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 두 개 중에 헷갈렸는데 저 가난이란 단어도 우리가 뭐 갓난신고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렵다란 뜻으로 우리가 가난이란 말을
뭔가 어려울, 저기 한자가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애매한 게 하나는 매력적으로 아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는 한자어 갓난에서 어려울 간 어려울 난자예요. 두개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어려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니은 니은이 충돌하잖아.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이렇게 똑같은 의문이 두개 충돌하면 자, 하나를 다른 의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비슷한 의문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을 탈락시켜서 자, 가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 그리고 어리다는 당연히 어리석다의 뜻에서 나이가 적다로 뜻이 바뀌었죠? 그리고 수탉, 이건 진짜 많이 했지, 그치? 수희읗, 우리가 수컷을 나타낸 접두사입니다. 접두사수는 원래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었던 히읗 종성 체언인데, 여기서 요 히읗이 이렇게 뿅 사라졌잖아. 사라져서 수만 남았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 수가 특정 의문과 만나면 히읗이 뿅 나타나잖아.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예를 들면서, 그죠? 우리가 왜, 벽돌쌓기 오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높은 단계가 되면 갑자기 없던 것이 이렇게 뿔처럼 뿅뿅 튀어나오는 단락이 그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 라운드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기역에 4개, 디귿에 4개, 비읍에 1개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게 바로 닭이죠. 그래서 수와 닭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나 원래 여기 히읗이 끝소리로 있었어. 그런데 현대국에서 히읗을 끝소리로 쓰지 않으니 히읗과 디귿이 이렇게 축약이 되죠. 그래서 티읕이 됩니다. 자, 티읕이 되어서 요 아이가 뭐로 바뀐다? 바로 수탉이 된다. 수탉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히읗 종성과 수세 닭이 합쳐져서 맞아요. 수탉이다. 이렇게 되죠. 수탉이다. 그러면 잘 봐요. 수탉인데, 그럼 원래 어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라지기 전에도 수희읗과 원래 어원에서 아래야 닭이었어. 이렇게 결합되면 당연히 수탉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대국어에서 어원을 재구성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다. 그 중세국 어원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저 점잔타 같은 경우는 점잔타는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잔이에 하다가 붙어서 형성된 말이다. 근데 이게 점잔이 뒤에 하다가 붙어? 이게 좀 의미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 점잔타가 자, 점잔이에 하다면 점잔하다잖아. 점잔하다. 점잔하다잖아. 이걸 그대로 가봐. 점잔이에 하다가 붙으면 점잔이 하다든지 점잔하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점잔하다 혹은 점잔하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은 없어요. 점잔하다가 어떻게 해서 점잔다가 됐느냐. 그래서 이거는 봐봐. 이 점잔타가 무슨 말이냐. 점따. 원래 어원이 점따야, 점따. 점따는 우리가 보통 어리다, 점따 이런 뜻이잖아. 그 점따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잔타가 결합된 거는 여러분 한글 맞춤법의 삼식구항을 기억하십니까? 자, 한글 맞춤법 제3식구항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 플러스 안이 결합하면 잔으로 줄고 하지 플러스 안이 결합하면 찬이 된다라는 규정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게지 플러스 안이 잔이 되는 거야. 그럼 점따에 자, 고로는 디가 오늘날로 치죠. 지 안타. 이렇게 결합돼서 점디 안타에서 합쳐져서 겸디 안타가 되고 이게 현대국어로 따지면 점지 안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 플러스 안이죠? 그럼 이게 줄어서 잔이 되어서 자, 현대국어에 점잔타가 되었다. 그래서 봐봐. 점따가 어리다나 점따잖아요? 우리가 보통 점잔타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 되게 의젓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젓하거나 신중하다거든? 아, 저 사람은 참 의젓하거나 신중해. 어리지 않아. 젊지 않아. 그러니까 저 점잔타가 점잔이에 하다가 붙은 것이 아니라, 젊지 않아. 어리지가 않아에서 젊지 않다에 잔이 된 어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요게 틀렸다. 정답은 4번이다. 요렇게 여러분이 어원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형성된 이 어원의 결합은 사실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무려 오답률이 3이잖아요. 굉장히 문법 파트에서 많이 틀렸죠. 문법 부분이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오답률 5위 안에는 또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문법 공부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문법이 적게 나와도 오답률 5위 안에는 문법이 또 항상 상위 랭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건 또 문법이다라는 거죠. 문법을 제대로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은 주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건데 다음 글의 주제를 좀 볼까요? 자, 다음 글의 주제는 자, 예전에 혐오는 자, 혐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게 화제 주제잖아. 제가 이런 특강을 했었어요. 시험 치기 직전에. 자, 유형별로 문제 발문별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잖아. 저 적절이라고 화제 주제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적절과 부적절이 있는데 적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시문 전체. 그래서 제시문 전체의 주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제시문 전체의 주제입니다. 부분적인 주제가 아니라 전체의 주제. 그래서 자, 부분적인 일치를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의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자, 혐오란 말이 요즘 익숙하게 듣게 되었다. 그럼 왜? 존재하지 않지는 않았잖아. 근데 갑자기 가시화되었다. 문제가 폭발하듯. 그래서 외계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 이게 포인트죠.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인 배경이 반드시 존재한다. 선행한다. 이유가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다. 혐오나 증오에 자 집착, 특정 감정에 집착하면 안 된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율배발처럼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혐오가 나쁘냐? 물어보면 그냥 나쁜 감정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대답들은 물론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건 맞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자, 오인하기 때문에 집중하면 안 돼요.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말라. 여러분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말라.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는 증상이야. 그래서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자, 그 자체를 지목해서 정확하게 원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전체 주제로 접근해 봅시다. 자, 전체 주제로 접근하면 1번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죠. 정확히 말했습니다.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사회적 문제다라고 있고 원인은 혐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전체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말했잖아. 선량한 마음인데 그 선량한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말해? 하지만 해서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잘 보인다? 집중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잘 보인다가 당연히 아니지. 그럼 당연히 정답 몇 번이겠어요? 3번. 전체 주제는 혐오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을 찾아내라. 그 원인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죠. 그 정답이 전체 주제는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문제 12번. 자, 여러분이 또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고전시였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해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 안에는 문학은 한 문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읍과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시어의 의미인데요. 근데 이건 쉽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자, 보실게요. 이 멋진 초가정자가 있고 자, 여기 초가정자에 자기가 앉아있네. 숲을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고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 아 초가에 앉아가지고 술을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며 자연에 앉아서 지금 자연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곳 속에서 자기는 높다랗게 우뚝 앉아있다. 우뚝 앉아있다. 화자의 태도에 높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봐봐 이처럼 자연 산과 계곡은 그대로인데 누대 비어있네. 사람들이 있던 누대가 비었잖아. 그러니까 마치 누대가 의미하는 것은 자, 요 두 구절이 의미상의 대조가 되죠.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사는 변했구나. 이렇게 되죠. 쇠락했구나. 그리고 붉은 꽃잎을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누가 흔들겠어요? 꽃잎을 흔드는 건 누구지? 봄바람이잖아. 그러니까 봄바람한테 하는 말이 그 봄바람은 꽃을 흔드는 존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존재. 그래서 늙어갈수록 이 봄바람, 꽃잎을 흔드는 봄바람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어떤 시다?
세월이 아쉬운 거야. 자, 봄에, 봄날에 꽃을 보고 있는데 마치 바람에 떨어지는 봄꽃처럼 자신의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쵸?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야속하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야속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겠다. 자, 그래서 선지를 가볼게요. 초과정자라는 것 자체가 이것만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슨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어요? 자, 화자의 초연의 태도. 높다랗게 앉아있다. 자연에 대비된 세례다 인간사. 무대가 비었다. 꽃잎을 든 부정적 이미지. 그쵸? 바람이죠. 정답은 1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13번 가죠. 13번이 또 한자어였는데, 지금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밑줄 친 단어 중에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자어 중에 이렇게 사람의 몸과 관련된 한자어가 많잖아. 그래서 저걸 알려면 일단 여러분이 저 한자어에, 그 되게 특이한 게 한자어지만 한자어가 두 문제인데, 한자어에 한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슬하에 세 명의 잔을 줬다. 슬하. 그럼 슬하는 무릎 아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 하자고 여기가 무릎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식을 뭐 슬하에 몇명 준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수완이 좋아서. 자, 솜씨가 좋다는 거죠? 여긴 손수자입니다. 그쵸? 여기 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팀이 우승에 각축은 제가 직전에 했던 한자예요. 기억하시죠? 뿔각자라고 했어. 이거 나왔었죠. 제가 했었잖아요. 뿔각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뿔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축자는 쪼출 축자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게 뭐냐 뿔인데 뿔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인간이 신체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발족인데 저 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자예요. 발은 필발자고 이게 필발이고 한자로 이 족자가 발족자죠. 여기가 발이네. 발, 손, 무릎 이렇게 정답 몇 번이 되죠? 3번이 됩니다. 신체와 관련되지 않은 것. 자, 이게 오답률 4위예요. 그쵸? 그래서 한자어는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단 얘가 오답률 4위. 뒤에 나오는 한자어가 오답률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 4위.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자, 고전 소설이 있죠. 홍계월전. 자, 이것도 저랑 삼국지에서 했었고요. 장기전입니다. 자, 고전 소설이에요. 홍계월전에서 계월이가 누구냐면 이거 여성 영웅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계월이가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에 지금 보국에게 명령을 전했는데 보국이가 좀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왜 이렇게 거만해? 얘를 갖춰! 호령을 했더니 군졸들이 장안이 울릴 정도로 대답을 했어. 무서워한 거야. 보국도 위험을 보고 겁을 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월이는 권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국 명나라가 배경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중국 명나라의 여성용, 그래서 홍계월이가 여성용인데, 자, 계월의 영웅적 행적이에요. 그래서 영웅적인 행적.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여성이었던 권위가 신장한 거지. 알겠죠? 여성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자, 그리고 장기를 볼게요. 장기는 숙봉이죠. 까투리는 암컹입니다. 장기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까투리는 말리지 못해. 그래서 끝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자, 경황 없이 물러섰다고 얘기했죠. 까투리는 그래서 막 끝까지 남편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기가 자 먹다가 죽죠. 그래서 혓보리를 들이다가 둥그레졌다. 그러면서 까투리가 중략복은 죽었죠. 남편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어? 남자라고 여자 말안 들으니까 저렇게 패가하잖아. 어? 망신하잖아. 라고 슬퍼하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주변이 어떻게 해요? 뒹굴뒹굴뒹굴 가슴치고 남편이 죽었잖아. 가슴치고를 하자. 쥐어뜯으면 애통해한다. 했더니 주변에 친구, 번님, 아들, 딸들도 불쌍하다며 같이 울고 있어. 사람들이 다 같이 울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지를 보세요.
지금 이 문제의 발문이 적절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따져봐야 돼. 기억은 우월한 지이지. 그쵸? 근데 니은은 아니었어. 까투리는 아니지. 그리고 기억은 보국의 행동을 비판했지. 근데 니은은 옹호한 적이 없어. 그치? 그래서 역시 니은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기억이 갈등상을 타게 할 때 어떻게 했지? 화를 냈잖아. 적극적이었지? 근데 남편을 거스르지 못했어. 그러니까 소극적이야. 그래서 옳은 선지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은 호의적이지. 자,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화를 내고 났더니 호령이 추상과 같으니 군졸의 대답 소리가 장안이 울릴 정도였대. 그건 사람들이 다 호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까투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죽으니까 다 같이 친구 번님네들이 슬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얘는 왜? 니은은 왜? 적대적인 반응을 얻어? 역시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장기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자 의인화죠. 장기정 같은 경우도 의인화를 통해서 무엇을? 양반사의 위선을 폭로하는 겁니다. 양반사의 위선이 뭐냐면 장기정 같은 경우가 가부장적이잖아.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인 태도, 양반사의 권위나 위선에 대한 폭로, 의인화 기법이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15번 갈 텐데요. 15번은 잘못된 비동사. 이게 오답률 2위입니다. 2위. 굉장히 많이 틀렸죠.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게 뭐냐. 자, 그래서 올바른 거죠. 자, 이것도 제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 교재 페이지에 1권에 되뇌이다, 헤매이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대신 여러분이 좀 어려웠던 게 저 메이다죠. 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착각 안 되냐면 저 이를 적절한 피동이냐 아니면 사동이냐 그리고 피동에서 쓰이는 거냐 사동에서 쓰이는 거냐 이런 걸 구별하셔야 돼요. 피동은 주체가 당하는 거고 사동은 주체가 시키는 표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을 보겠습니다. 습관처럼 중요한 말이 되뇌이다. 제가 분명히 제 교재에 써놨어요. 되뇌이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본형이 되뇌다기 때문에 되뇌다에서 활용하면 되뇌이는이 아니라 되뇌는이야. 알겠죠? 중요한 말을 되뇌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심지어 이거는 말을 되뇌다기 때문에 피동도 아니에요. 나는 친구 집을 찾아 골목을 헤매이다. 그래서 내가 헤매이는 거잖아. 그래서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다인데 역시 의미 없어요. 이 쓰시면 안 됩니다. 헤매다가 기본형이에요. 헤매다. 헤매다가 기본형이어서 이것도 활용을 하면 헤매고가 돼야 돼요. 헤매이고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메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목이잖아요. 주어가 목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형을 보셔야 돼요. 자, 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메다. 메다의 뜻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다의 뜻이 여기서 메다의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어떤 것이 막히거나 채워지다의 뜻이에요. 메다가 막히거나 채워지다. 그래서 목이 막히거나 채워진 거야. 밥으로 막힌 거지. 그래서 목이 메이다가 아니라 그대로 목이 메기 마련이다 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메이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메이다를 쓰는 경우는 뜻이 달라요. 자, 어떤 메다란 뜻이냐면 또 메다의 뜻 중에 어떤 뜻이냐 이 메다란 단어 중에 막히거나 채워지다란 뜻 말고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걸치다 올려놓다 걸치다와 올려놓다란 뜻의 메다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방을 메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가방을 메다라고 할 때는 뭐 내가 가방을 메다 주어가 나니까 내가 멜 수 있잖아. 근데 가방을이 주어가 되면 당연히 피동 표현을 써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어깨에 메인 가방 가방이 메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메인 할 때 이는 요 이가 바로 뭐야? 가방이 메이다니까 요게 피동 접미사로 이렇게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치다와 올려놓다의 뜻으로 피동을 쓰려면
매이다를 쓸수 있어요. 그런데 막히거나 채워지다의 뜻의 매다는 피동 표현의 매이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끼이다죠. 그는 어린 시절에 손가락이 끼이다. 그럼 손가락이 주어예요. 손가락은 스스로 자기가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끼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사이에 들어가다는 뜻이죠. 그런데 손가락이 사이에 낌을 당한 거지. 요건 피동이죠. 그래서 요거는 끼다의 피동 표현 끼이다. 피동 전미사를 써서 끼이다라고 썼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4번만 적절한 피동 표현. 나머지는 부적절한 표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를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쓰셨죠? 오답률이 1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과학자일 때 농자자, 그 다음에 벼슬관자, 연구원할 때 원, 그리고 일사자죠. 그럼 사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직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구원 할 때 저 원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앞에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 연구원은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놈자자도 과학자잖아. 저 놈자자도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기도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과학에 일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도 역시 과학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벼슬관자잖아. 소방이라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직책,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변호사가 있지. 변호사 할 때 사자는 이 사자는 일사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써야 돼? 선비사자를 써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변호사는 일사잖아요. 근데 저 우리가 사자 두 개를 둘 다 우리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어떤 직업, 직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직업을 나타내는 사자는 우리가 저렇게 지금 보이시듯이 이렇게 일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선비사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나타낸 게 일사자를 쓰는 것과 선비사자를 쓰는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변호사잖아. 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변호사일 때 저 한자가 말 잘할 변자에 그리고 보호할 호자인데 어쨌든 되게 웃긴 게 같은 법률적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우리가 판사나 검사는 일사자를 써요. 근데 변호사는 선비사자야.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변호사는 선비사자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분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판사나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공적인 걸 하잖아. 근데 변호사는 좀 사사롭게 자기가 그냥 법무법인 같은 데 들어가서 좀 개별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판사나 검사는 일사자를 쓰고 여기서는 선비사자를 쓴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역시 불일치입니다. 자, 이것도 가볍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은 일단 중요한 게 흥미로운 게 바로 패스트래요. 왜냐? 패스트가 일단 격감시켰지 인구를? 그랬더니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야. 알겠죠? 그게 뭐냐? 어? 의학을 불신하고 또 아니 선량한 사람도 죽잖아. 그래서 이제 뭐지? 신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으로 변화시켰는데 시체가 널려있는 광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시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체가 익숙하니까 유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래서 사후세계 신뢰가 떨어졌어요. 삶과 본질적인 주급의 문제를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돼? 봐봐. 의구심이 나왔지? 의구심은 무엇에 대한 평가로? 예술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했다?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봐봐. 인간의 관심을 증대했더니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지?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했더니 어떻게 되었어? 의사들의 해부학 지식은 불평등하게 여겨졌던 반면 예술가와 미술가들이 인체 내부 구조를 탐색하게 되었다.
인과관계를 따지세요. 선후관계를.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패스트의 예죠.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견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이다. 맞습니다. 자, 패스트로 선인과 악인이 무차별 죽었지. 그랬더니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르네상스 시기 해부학은 의사 말고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죠. 자, 그런데 자, 선후관계를 따져보세요. 선지 3번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했더니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잖아. 이게 아니고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순서 보세요. 지금 3달러 끝을 보면 2달러 끝. 자, 의구심은 학문,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심, 사유, 활발 4달락 인체 아름다움의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선후가 바뀌었죠. 정답은 3번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18번 밑줄신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예요.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제 한자 성어 어휘 교재에도 다 나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핵심적인 한자 성어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잖아.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서 독자의 의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의 어떤 약점을 콕 찌른다. 이런 뜻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그대로 읽으면 자, 교원영색이죠. 교원영색. 교묘한 말과 보기 좋은 얼굴빛. 쉽게 말해서 아첨하는 거죠. 아부. 아부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 그쵸? 알랑거리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이 저게 뭐예요? 살인이잖아, 살인. 촌철살인이에요. 촌철살인. 자, 그대로 가면 사람을 죽여. 뭐가? 촌철이. 철이. 촌. 마디촌이야. 철이 사람을 죽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봐봐요. 한마디. 마디의 쇠가. 쇠철이잖아. 쇠가 사람을 죽여. 지금 제시문이 툭 던지는 한마디가 예리한 비수가 되잖아.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정답은 촌철살인입니다. 2번 언행일치죠. 말과 행동이 똑같다. 언행일치.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담항설인데요. 담도 말씀, 설도 말씀. 그래서 가담항설할 때 함과 가담이 거리예요. 그래서 가담항설은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답은 2번. 촌철살인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이 많이 틀린 이제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19번이에요. 19번은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 미루어 추리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자, 이걸 제가 꼭 피셋형의 논리 명제로 풀어야 된다. 아니요. 그냥 읽어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도 하고 피셋 논리 구조로도 바꿔 드릴게요. 자, 논리 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자, 논리 실증자 A라고 할게요.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ABC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냥 어떤 것이 과학이면 거기에 사용될 문장은 유의미하다 라는 명제야.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과학이다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한 거야. 근데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검증 원리라는 걸 제안한 거야. 자, 그래서 검증 원리는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 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경험을 통해 참과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유의미하고 경험을 통해 참과 거짓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즉 유의미하지 않다. 반대는 무의미하다죠. 자, 그러면서 두 개의 예문을 듭니다. 자,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위 두 문장 중 자, 봐봐. 우리가 봐라. 논리 실증주의자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건 뭐야? 비용이 들지만 자,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달에 가면 돼. 그쵸? 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건 비용 많이 든다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들긴 하지만 분명히 경험으로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는데 즉 경험을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과거에 꼭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밝힐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점에 근거해 논리 실증주의 가능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했죠? 유의미하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경험할 수 없어.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 왜냐면 절대자를 모르니까 우리가.
절대자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진위를 확정할 수 없어. 그래서 무의미하다 말했잖아요. 무의미하다와 반대, 무의미하다. 그럼 이제 선지를 가죠. 자, 우리가 선지가 적절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에 제가 말했죠. 쉽게 푸는 방법은 오답 제거야. 적절한 거니까 부적절한 걸 지워나가면 돼. 먼저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아니라고 했잖아.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으면 다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무의미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건 다 유의미한 거고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없는 게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는 건 무의미하다. 아니지.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았느냐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인 거죠. 자, 2번은 논리 실증주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만이 유의미하다 했잖아요. 근데 지문을 보세요. 앞에 지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나는 검증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은 무의미한 문장이니까 과학에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자, 무의미한 문장은 과학에 사용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선지는 지금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다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자, 유의미한 문장 속에서 유의미한 문장 속에는 과학의 문장만 이게 다 과학의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과학의 문장만 유의미한 문장이 되고 나머지 다 무의미한 문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야. 여러분 지문은 이렇게 말했죠? 유의미한 문장이 과학의 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 유의미한 문장 자, 유의미한 문장의 범주가 이만인데 그 유의미한 문장 안에는 과학의 문장도 있다. 이런 의미지, 지금. 범위가 달라요. 과학의 문장이 유의미한 문장 속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지. 근데 지금 2번을 보면 과학의 문장만 유의미하다 그러면 유의미한 문장 안에는 과학의 문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게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정답이 1번인데 지금 1번을 보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지문 안에서 이미 2, 3, 4가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요.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랬어. 자, 이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논리 실증주의에 따르면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논리명제라고 하는 거야. 논리명제는 되게 재밌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7급 PSET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논리명제를 잘 바꾸실 수 있어요. 논리명제는 기호를 쓰셔야 돼요. 기호를 쓰시고 여러분 이제 수학 용어에서 썼던 여기 대우 같은 개념이 좀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공무원 국어도 하고 있지만 당연히 PSET 언어 논리와 그리고 로스쿨 언어 이해를 다 강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문을 쉽게 1번으로 푸셔도 되고 저걸 검증해 보셔도 돼요. 반드시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을 바꿔볼게요. 논리 실증주의에 따르면 어떤 것이 과학이다. 자, 어떤 것이 과학이다. 과학이다. 이거를 명제 P로 바꿀게요. 명제입니다. 명제. 그리고 과학일 경우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라는 말을 Q로 바꿀게요. 그래서 과학이면 유의미하다. 문장은 유의미하다.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만약 과학이면 그것은 문장은 유의미한 문장이다. 과학이면 유의미한 문장이다. 이런 걸 P이면 Q이다 바꿀게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조건명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P이면 Q이다의 형태로 바꾸면 과학이면 유의미한 문장이다. 그쵸? 문장이 유의미하다거나 유의미한 문장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제 P이면 Q이다 명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P이면 Q이다와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배워봤죠? 수학에서 대우명제예요. 대우라는 거는 대우만이 똑같습니다. 대우는 요 P이면 Q이다의 자리를 딱 바꿔요. 그리고 거기에 다 부정을 걸어요. 우리가 부정명제는 P의 부정명제는 not P거든요. Q의 부정명제는 not Q예요. 그래서 이걸 Q, not을 이렇게 걸죠. 물결표로. 근데 대우명제는
P와 Q의 자리를 바꾸고 거기에다 not을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가 되죠. 자, 그러면 아까 뭐랬지? 자, 과학이면 유의미한 문장이다. 그쵸? 과학이면 유의미한 문장이다. 문장을 사용한다. 그쵸? 그러면 이제 대우, 이거와 똑같은 것이 대우야. 그럼 대우가 되려면 유의미한 문장, 여기 걸었죠? 그러면 유의미한 문장이라는 사용에 낯을 걸면 유의미의 반대가 뭐야? 무의미지.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무의미한 문장.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한다는 말로 바꿔주겠죠? 그리고 과학이면, 과학이 아니면. 그러면 이게 뭐야? 과학에 낯을 걸죠? 자, 그러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면 뭐가 되는 거지? 과학이 아니다. 말을 바꿀게요. 그대로 갈게요. 유의미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건 제가 바꾼 거니까 그대로 가면 유의미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문에서 유의미한 문장의 반대가 무의미한 걸 알고 있잖아. 그대로 가면, 자, 유의미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즉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대우명제에 의해서 1번의 답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것이 대우명제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이 1번이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을 가죠. 자, 20번은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이것도 사실 약간 우리가 이렇게 명제를 가지고도 사용해도 돼요. 그럼 되게 빠르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독해로 해도 돼요. 독해로 해도 돼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 찾아. 자,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그럼 제가 자유의지를 A라고 치환할게요. 컴퓨터에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 도덕적 의무를 B로 치환할게요. 자, 컴퓨터는 다양한 전개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법칙,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등등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 즉, 결정론의 법칙이다. 결정론을 C라고 바꿀게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 그래서 핵심은 지금 세 개의 키워드. 자유의지와 그리고 도덕적 의무 그리고 결정론의 세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들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를 규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봅니다. 자, 결정론적의 지배 법칙을 받으면 C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되고 이 말은 하나의 선택지만 있다는 것이야. 그런 뜻에서 잘 봐요. 결정론의 지배 C를 받는다는 것과 C와 자유의지 A는 양립할 수 없다. 여러분,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즉 모순이 된다는 것은 자 A하고 즉 결정론 C와 자유의지 A 사이는 지금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건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부정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되는데 A가 성립하면 C가 성립할 수 없고 C가 성립하면 A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걸 수 있다? 또는을 걸어. 이게 또는이에요. or. 그래서 C는 A와 또는이야. C 또는 A예요. 이게 C가 성립하면 A가. A가 성립하는 C가 동시에 할 수 없어.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과 자유의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필요 조건이야. 근데 결정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야. 결국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나 있잖아. 자유의지를 가지잖아. not A다. 이것도 똑같죠? 그럼 이렇게 되죠? C이면 자, not 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은 시스템의 도덕적 의미 당연하다. 그럼 마찬가지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도덕적 의무도 귀속시킬 수 없다. 당연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은 B였죠? 그럼 똑같아요. 자, C였죠? 결정론. C는 똑같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이 말을 바꾸면 C잖아. C는 도덕적 의무를 귀속할 수 없다. Not B다. 그쵸? 자, 도덕적 의무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지, 옳은 것을 가져가면 그대로 가져가 봐요. 컴퓨터는 자, 뭐였지? 자, 시스템인데
앞에서 나오잖아요. 컴퓨터. 컴퓨터는 결정돼 있다고 했지?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는 B지. B면 not A. 그쵸? not A잖아요. 아, C죠. 미안. 결정론은 C야. C는 not A. 그리고 C는 not B잖아. C이면 not A. 뭐뭐면은 이고. 그리고로. 그리고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이며, 뭐뭐이고. 자, 도덕적 귀속음의 대상일 수 없다. not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C이면 not A이고, 그리고 not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귀속될 수 있어요. 도덕적 의무는 B잖아? B를 하려면 결정론은 아니어야 되지? B이면 not C다. 그쵸?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수 없다. 다른 선택을 할수 없다. 말을 바꿀게요. 결정론 C이면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아. not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몇번 있는다? 4번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20번을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20번을 그냥 독해해도 여러분 충분히 모순관계. 그래서 자유의지와 도덕적 의무는 같이 가지만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모순.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모순, 도덕적 의무와 결정론이 모순이기 때문에 결정론이 성립하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고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봐봐, 내가 자유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도덕적 의무가 필요하지만 내가 선택지가 없어. 나한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 지방직 9급을 풀어봤고요. 이제 남은 시험이 이제 공무원 시험과 지방직 7급이 있죠. 지방직 7급은 지방직 9급에서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지방직 9급도 약간 이렇게 끝부분에 논리명제를 활용하는 지문이 출제되는구나. 그럼 지방직 기출은 당연히 앞으로 논리명제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윤리명제에 대한 일단 어느 정도의 사전지식. 그러니까 국가직 7급의 피셋을 준비하시는 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문법이 이제 안 나온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문법이 여전히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은 오답률 5위 안에 문법이 당락을 좌우했다. 그리고 한자어랑. 그러니까 결국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지만, 1번에서 5번까지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이 거는 비문학이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어휘와 문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인 문법은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이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해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윤주국어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